What's up, What's up, everyone? everyone? 괄사가 막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유기괄사나 도자기 괄사들이 나오고 있을 시점이어서 좀 지금보다는 옛스럽고 전통적인 쉐입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성비와 기능을 갖춘 괄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한층 넓어졌는데요. 자, 그럼 올해까지 많이 판매되고 또 인기가 많은 괄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나에게 가장 맞는 괄사는 뭘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괄사 랭킹 템 7개. 광고 협찬 없이 내돈내산 리뷰를 준비했고요. 랭킹을 뭘로 정할지 기준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요즘 뷰티 구매는 올리브영 그리고 쿠팡이잖아요. 두 플랫폼의 판매 많은 순과 인기 많은 순을 종합해서 총 7개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올리브영 괄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필리밀리의 V페이스 괄사입니다. 페이스라인 케어에 특화된 유리 소재의 괄사인데요. 할인가가 아니더라도 가성비템으로 올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하트 쉐입의 두껍지 않은 괄사로 아주 부드러운 라인을 갖고 있어요. 두께가 얇다 보니 유리 괄사인데도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움푹 들어간 라인, 그리고 뾰족한 끝부분으로 근막 마사지를 해주기 좋은데요. V페이스 괄사라는 이름답게 턱 라인 관리에 딱 맞는 심플한 기능의 괄사입니다. 가격이 착한 편이라 한 개 더 구매해서 양손으로 관리하기도 좋겠더라고요. 다만 유리 괄사라서 깨질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마사지 로션이나 앰플을 바른 손으로 자꾸 문지르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크게 떨어뜨리겠는데 싶어서 쓸 때마다 조금 조심하게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와 직관적인 디자인,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자주 할인하는 높은 접근성을 가진 제품이다 보니까 입문자이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필리밀리에는 이 V페이스 괄사 외에도 소리 소문 없이 잘 팔리는 괄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필리밀리의 페이스 앤 바디 괄사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저도 잘 쓰고 있는 괄사인데요. 얼굴과 바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올인원 괄사입니다.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바디에 힘있게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제품인데요.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귀 뒤쪽이나 흉쇄 유돌근을 쉽게 자극할 수 있어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안쪽으로 깊숙이 지압해줄 수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괄사 색깔만 봐도 딱 필리밀리스럽지 않나요? 이 지그재그 모양의 괄사 표면이 얼굴 근육을 쉽게 끌어올리고 자극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와, 이거 기획한 분 정말 괄자랄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는 도자기 괄사, 유기 괄사가 유행할 때라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던 제품이에요. 울프와 폴리에스터 수지 외 라고 소재에 적혀있듯이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거든요. 물론 인체에 무해하고 저는 뭐 가볍게 막 쓰기 좋아서 오히려 종종 찾게 되는데요. 쓰다 보면 코팅이 조금 벗겨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올리브영의 꾸준한 효자템, 베스트셀러죠. 아로마티카의 돌고래 괄사입니다. 올영에서는 5일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보스니아산 비치우드로 만들어진 괄사고, 나무 괄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화학적 코팅제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포도나무 오일을 사용하여 최대한 건강하게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살린 괄사입니다. 나무 괄사가 다른 소재의 괄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가벼운 무게와 피부에 닿는 고유의 텍스처 때문인데요. 아로마티카는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크기, 그리고 텍스처를 살려 음각으로 로고를 새기는 등 최대한 소재의 장점을 극대화한 게 보입니다. 뾰족한 부분, U자로 들어간 부분 등 자극이 세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얼굴과 몸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웬만한 쉐입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나무 괄사는요, 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신기합니다. 약간 꺼끌꺼끌한 것 같은데 막상 피부에 닿으면 자극이 느껴지진 않아서 자연에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사지를 할 때 이 옅은 나무 향이 나는데요. 와, 집에서 힐링하는 느낌이 물씬 듭니다. 침대 옆에 딱 놨을 때 비주얼도 조금은 중요하잖아요. 다른 괄사들보다 감성과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차별화가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와, 이거 자극 정말 잘 가겠다 싶은 이렇다 할 쉐입은 없습니다. 조금 고만고만한,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쉐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막 쫙! 붓기 쏙! 이런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다음은 쿠팡의 인기 괄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플로나의 괄사인데요. 괄사만 구매를 해볼까 했는데 단품도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쿠팡이 마사지 크림이랑 세트로 그나마 할인가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상큼한 노란색을 입혀 도자기 괄사인데도 시중의 다른 제품들보다 한층 가볍고 트렌디해 보이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우리나라 절구처럼 손잡이가 있고
아래에 돌기가 있는, 확실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던 괄사 디자인이랑은 조금 디자인적으로 차별화가 있는 제품이에요. 얼굴과 두피, 목까지 마사지를 쭉 해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느낀 부위는 두피입니다. 둥글게 굴려서 마사지하니까 두피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헤어케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두피 지압기 혹은 브러쉬의 느낌과 유사합니다.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아서 쓰기도 편했습니다. 다만 예쁘고 신기한 이 쉐입과 달리 막상 마사지를 해보면 불편한 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납작하고 큰 원형으로 된 바닥이다 보니 얼굴의 다양한 지압점을 디테일하게 케어하기는 조금 곤란했습니다. 특히 귀 뒤쪽이나 쇄골 안쪽, 코나 눈 등 얼굴의 이목구비 라인을 케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바디 마사지를 해보니 누가 긁어주는 것처럼 엄청 시원하고 힘이 잘 들어가서 이 제품은 얼굴보다는 바디에 적합한 괄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 번 써본 현재 시점에서는 몸에만 가끔 쓰게 됩니다. 활용성을 생각하니까 이 가격이 맞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요. 어쨌든 마사지 크림까지 같이 구매를 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쿠팡에서 리뷰만 4,000개가 넘는 제품 페이스팩토리 디톡 괄사 마사저입니다. 저는 30% 할인가로 3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쉐입만 보면 감성이니 비주얼이니 다 포기하고 그저 기능에 미치고 기능에 너무 충실해버린 기능이 낳은 괴물, 말 그대로 기낫괴의 폭룡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괄사가 뭐 예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언뜻 보면 거의 흉기죠? 밤길에 이거 끼고 다녀야 할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아무튼 파괴적인 디자인만큼 그 값을 톡톡히 하는지 직접 써봤는데요. 와, 정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네가 쓰고 싶은 쉐입이 이 중 하나는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드셨나봐요. 돌기와 지그재그 파형선, 작은 돌기 원형, 반원의 마사지와 V라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라인과 돌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활용법만 몇십 가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팅이나 마감도 좋아서 왜 인기가 많은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좀 무게감이 있고 또 평면적인 납작한 괄사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조금 부하가 있습니다. 특히 바디 마사지의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괄사인데 진동 LED 기능? 그리고 2만원이 안 되는 가격까지? 이건 못 참지를 시전하게 되는 괄사가 있습니다. 나무팩토리의 얼굴 마사지기입니다. 이름은 얼굴 마사지기지만 하트 쉐입의 괄사로 활용할 수 있는 진동 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C타입 충전인데 진동과 온열 모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설마 방수 기능까지? 하고 살펴봤는데 방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담그시면 안 되고 물티슈나 소독티슈로 닦아주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뭐 진동이 얼마나 있겠어? 하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마사지하면서 쓰니까 은근 자극이 됩니다. 또 온열 기능을 사용하면 앰플이 피부에 쫙 먹는 게 느껴져서 스킨케어 흡수와 근육을 푸는 데에 조금은 더 효과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 전원을 키지 않고 그냥 괄사처럼 쓰기에도 쉐입이 꽤 통통하고 그립감이 좋아서 괄사 자체로도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물론 진동 모드, 타이트닝, 뭐 리프팅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사바사겠지만 나는 단순한 괄사 말고 디바이스로 케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재미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많은 리뷰 개수에 한번 놀라고 엄청난 할인율에 한 번 더 놀란 제품입니다. 리리꼬의 괄사 스크래퍼입니다. 86% 할인가 11,990원이면 정가가 89,000원이라는 건데 정가가 너무 비싼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할인율로 눈에 띄려는 전략이면 완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이 괄사는 고급 합성 수지, 역시 다른 말로 플라스틱입니다. 소재를 생각하면 정가가 11,990원이 단 55g의 가벼운 게 오늘 리뷰한 제품들 중 단연 가장 가볍습니다. 옆 동네 기낫괴와는 조금 비슷한 쉐입이지만 훨씬 동글동글하고 뭔가 귀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인데요. 더 소프트한 돌기 디자인이라 마사지할 때 사용감도 옆 동네에 비해 부드럽습니다. 근육을 확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피부 위에서 부드럽게 아로마 마사지하는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재에서 오는 단점입니다. 이런 소재는 찍어내다 보면 이 몰딩의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마감선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피부에 닿는 부분은 최대한 매끄럽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옆 라인이나 손잡이 부분에서 살짝 꺼끌거림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V쉐입 부분은 마사지할 때 피부에 닿을 때마다 뭐 많이 거슬리는 건 아니지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구매 전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순위를 매기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한번 이 제품은 그래도 실패 확률이 적겠다라는 마음으로 1위부터 3위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종합 3위는요, 바로 아로마티카의 돌고래 괄사입니다. 힐링 감성과 얼굴, 바디 모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점수가 높은 제품이에요. 아로마티카 오일과 합도 좋기 때문에 좀 나는 집에서 아로마 케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입문자로도 중수로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는 필리밀리의 페이스 앤 바디 괄사를 선정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괄사이기도 하고 또 얼굴과 바디 모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착해서 세일할 때 구매하면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소재가 조금 저렴한 느낌은 있지만 몇 년간 써본 입장에서 뭐 저는 이 가격 뽕 뽑았다 할 정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제가 2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여줬지만 결국 뽑혔습니다. 페이스 팩토리의 디톡 괄사 마사저입니다. 말 그대로 디톡 괄사의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얼굴과 몸의 구석구석, 요령과 자기만의 노하우만 쌓인다면 정말 알찬 괄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제품을 사서 받아봤을 때 이거 어떻게 써야 하나 조금은 막막하기도 했는데요. 굳이 가이드나 팁 영상 필요 없이 그냥 내 얼굴에 조금씩 맞춰가면서 즐기면서 쓰다 보면 어느새 저만의 루틴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무게감이 조금 있는 괄사 라서 조금만 눌러도 자극이 잘 갑니다. 그래서 나는 괄사 왕초보다 힘 조절을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좀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이 제품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 괄사 좀 써봤는데 하시는 분들께는 내 얼굴과 합을 맞추는 재미가 쏠쏠한 제품입니다. 강력 추천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건강하고 예뻐지는 마사지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